안녕하세요. 예, 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뭐 하시나요? 늦게 주무시는 분들이 엄청 많네요. 안 들려요? 왜안 들리지? 자다 일어나셨어요. 제가 잠을 깨워버렸네요. 다들 야행성이시군요. 수행 준비 중이었어요. 화이팅입니다. 저는 안 자고 지금 집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. 합주하고 저희 뭐 공연 이번 주에도 3개 있고 다음 주에 단독 공연도 있잖아요, 춘천. 그래가지고 합주 열심히 하다가 들어왔습니다. 거의 막차 타고 들어왔어요. 안녕하세요. 한밤중에 라이브라 취중일 줄 알고 기대했는데 까비. 저희는 웬만하면은 술 마시고는 라방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취중 라방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. 경주 반깐머리 개짱이에요, 최고. 저는 머리 깐게 제일 나은 것 같던데, 다들 반만 깐게 좋으셨나요? 회사분들도 다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. 단독 공연 솔로 무대 준비는 잘 되어 가시나요? 제가 솔로 무대 한다고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. 그냥 스페셜 이벤트가 있다고 했지. 다들 제가 노래한다고 알고 계시네요.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립밤 발랐습니다. 몸잘 챙기고 계신가요? 네, 제가 생각보다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빡세게 스케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괜찮습니다. 독일 어떠셨나요? 독일 아주 짧고 재밌게 잘 놀다 왔습니다. 채팅이 딜레이가 좀 있네. 누가 취중에 아주 귀엽게 매력 발산해버려가지고, 취중에 매력 발산? 뭐지? 평소에 춘천 학생 지방로라 공연 못 갔는데 이번 공연 시험 끝나자마자 처음으로 가요. 너무 설레요. 오. 춘천에서 학교를 다니시나 보네요. 수원님, 춘천 맛집 추천해주세요. 근데 저도 춘천 맛집을 잘 모르는 게,
미성년자 때는 밖에서 잘안 놀았고 맨날 뭐 게임하거나 합주하거나 뭐 그런 거 말고 없었어가지고 잘 모르고 성인 돼서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. 춘천 슈퍼노바는 승원님이 계셔서 성사된 건가요? 아니요, 그런 거는 아닌데. 네,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냥 이제 지역을 찾다 보니 춘천으로 정해졌는데, 뭐 저는 좋습니다.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. 감자빵 드셔보셨나요? 감자라떼. 감자라떼 못 먹어봤고, 감자빵은 제가 춘천 갔을 때 동생이 요즘에는 춘천 오면은 기념품으로 다 감자빵 사간다. 오빠도 사가라. 그래가지고 사오려고 했지만 못 먹어봤습니다. 덥승원 조심스럽게 밀어봅니다. 다들 의견이 다르시군요. 수능 이후에 공연 더 많이 해줘요. 수능 이후에 올해는 내년에 많이 오시면 되겠네. 그러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을 잘 보셔야겠죠. 악기랑 장비 소개 영상 올려보실 생각 없으신가요? 그것도 저희끼리 막 콘텐츠 회의하면서 막 얘기했었는데 언젠가는 뭐할수 있지 않을까요? 맞아. 그 제가 라방을 킨게 그냥 이렇게 아무 얘기나 하려고 킨 거는 아니고 오늘 그 합주하러 작업실 갔었는데 제가 요거를 늦게 발견을 했어요. 포토 앨범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. 예쁜 사진들이랑 해가지고. 안에 이렇게 메시지도 적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너무 늦게 발견해서 제가 따로 언급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라방 켠 겁니다. 여러분도 갖고 싶죠? 하지만 제가 받은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줄수 없습니다. 이렇게 그림 그려주신 분들 계세요. 그림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. 인스타에도 팬아트 같은 거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. 다들 그림 전공이신지 엄청 잘 그리시더라고요. 여기 라방 자주 해주세요. 라방 이 정도면은 근데 나름 자주 하는 거 아닌가요? 아닌가? 뭐
매주 라방을 하는 걸 원하시나요? 그냥 너무 약간 일은 안 하고 그 라방만 하고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? 아닌가? 좁지. 아까 조금씩 다 읽어보고 방금도 또 한번 읽었는데 다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 제가 언제 이렇게 생일 축하를 이렇게 많은 분한테 다 받아보고 그러겠어요. 옛날에는 저희가 생일이 딱 여름방학 끝나기 직전이나 뭐 여름 뭐 하여튼 좀 겹쳐가지고 그리고 제 성격도 그렇고 막 저희 부모님 성격도 그렇고 막 생일 파티를 성대하게 열어서 친구들을 초대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었어가지고 친구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거였는데 이렇게 생일 때도 챙겨주시고 한 달이나 지나서도 또 챙겨주시고 해주셔가지고 정말 매일매일이 새롭게 생일이 안 끝나는 느낌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매주 3분 라방. 매주 3분씩 하느니 뭐한 두어 달에 한 번씩 1시간 하는 게 낫지 않나요? 아닌가? 매주 3분이 낫나요? 매주 3분은 얼마든지 킬수 있긴 한데. 근데 요즘에는 거의 매주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스케줄 때볼수 있잖아요. 물론 다 오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사진이라도 올라오니까 매주 한 시간은 안 됩니다. 여러분들은 좀 아까도 라방 켰을 때막 쉬셔야 되는데 라방 키셔도 괜찮아요 이러셔놓고서 매주 한 시간씩 이제 해달라 그러시고 너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? 격주한 라방 한 시간 그거 뭐 멤버들이랑 잘 논의를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. 손님, 근데 요새 운동하시나요? 왜 어깨가 70cm가 되신 것 같죠? 그것은 아마 옷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서 그런 걸 겁니다. 어제부터 멤버들이랑 그거 시작했어요. 출입문을 지날 때마다 팔굽혀펴기를 10개씩 하는 걸로. 이제 연태 형이랑 재현이는 운동을 잘하니까 20개씩 하는 걸로. 그래서 막. 저 화장실이 밖에 있거든요. 작업실 밖에 있는데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은 나갈 때 10번, 들어올 때 10번 해가지고 20번을 해야 돼. 그리고 집 가려면은 문을 나가야 되니까 집 가기 전에도 10번 해야 돼. 그래서 어제 오늘 했다고 지금 영주랑 저랑 완전 다 아리백여가지고 합주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5개로 줄일까 생각 중이에요. 아마 이제 잘안 나가게 되지 않을까. 아니, 저희도 다 아무래도 체력의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운동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
그런 귀여운 제안은 누가 시작하셨나요? 막, 뭐, 그, 저희 합주실에 뭐 정수기랑 공기청정기랑 이런 거를 놨는데, 그, 인바디 체중계가 사은품으로 왔어요. 그래서 그걸 어플을 다 등록을 해가지고 다들 인바디를 해봤는데, 의외로 제가 신체 나이가 31살 딱 맞게 나오고, 연태형이 40살, 재현이랑 영주가 39살 이렇게 나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우리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. 하다가, 빨리 팔굽혀펴기 하라고 막 하다가, 이제 제가, 야, 그러면은 이거 출입문 지날 때마다 10개씩 하는 걸로 하자. 해서, 그거를 그냥 장난으로 얘기한 건데, 걔 진짜로 하게 될줄 몰랐고요. 하다 보니까 그 팔굽혀펴기를 하고 합주를 하는데 기타를 드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아무래도 이거는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게 아닌가 싶은데,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, 아까 그런 얘기도 했어요. 이렇게 연말 공연까지 하면은 막 그때는 다그 나시만 입고 공연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소리도 하고 그랬어. 아그 스쿼트는 제가 영주랑 얘기를 해본 결과, 이제 하체 운동을 하면은 다리가 굵어져서 바지 핏이 안 예뻐진다. 그래서 하체 운동은 안 하는 걸로 했어. 말해놓고도 약간 어이가 없네요. 뭐. 근데 저희가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, 일단은 뭐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. 근데 이게 작업실에 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라서, 일주일에 사실 저희가 작업실을 가는 게 요즘에는 몇번안 되거든요. 스케줄이 막 있어가지고. 그래가지고 사실 집에서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전혀 없이 그냥 힘들기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라,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습니다. 집에서 작업실 안 가는 날도 집에서 해야 되나. 윗몸일으키기는 잘못하면은 허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. 홈트 브이로그 찍어둔 거 있으신가요? 아니요, 요즘에 저희 카메라 들이대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찍습니다. 승원님 햄최면 저 버거킹 하나, 롯데리아는 2개까지는 먹어봤어요. 3개까지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, 롯데리아는? 선생님 감기 걸리셨나요? 이거 감기 아니고 제가 비염이 좀 알러지성 비염이 있어서 환절기에 좀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공연 있는 날에는 이제 지르텍을 먹고, 그래서 정신이 몽롱해지고, 정신이 몽롱해지니까 또 틀리고, 네, 뭐, 악순환입니다. 비염 있으신 분 맞나요? 비염은 진짜 없는 게 진짜 축복받은 것 같아요. 피어싱 때문에 세수 벅벅 못하시면 안 불편하시고. 세수를 그렇게 벅벅하는 편은 아니라서, 네, 괜찮습니다. 그리고, 뭐야, 이제 몇달 되니까 별로 안 거슬리는 것 같아요.
3세대 드시면 그런 부작용 없지 않나요? 그렇긴 하죠. 대신에 이제 그 효과가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르텍 잘 되길래 지르텍 먹고 있습니다. 여기 제가 질문을 한번 썼더니 질문이 막 들어오네요. 선생님의 첫 기타는 무엇이었나요?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사주신 콜트 스트라토캐스터였습니다. 콜트 G250 빨간색. 빨간색에 하얀색 피카드. 라디오 해주세요. 라디오는 제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선생님처럼 귀여워질 수 있는 꿀팁. 너무 타고나야 되지 않을까. 통기타 추천해 주실 수 있는 통기타는 제가 잘 몰라서 영주한테 물어보시면은 더 좋을 거예요. 선생님 요즘 듣는 곡 추천해 주세요. 요즘 듣는 곡 딱히 없습니다. 한 곡에 꽂혀서 듣는 거는 딱히 없고 오늘 집 오면서 들은 앨범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더 쿡스 앨범인데 앨범 제목을 모르겠네요. 그 까만색 배경에 약간 파란색 네온 사인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그건데 뭐 어쨌든 그 앨범도 좋습니다. Do You Wanna 있는 앨범이에요. 밥 많이 드세요. 밥 요즘에 진짜 잘 먹고 있어요. 저희 대표님도 그러셨어요. 진짜로 양이 요즘에 많이 늘으셨네요. 여러분 그 끝난 거니까 그만 얘기하세요. 언제 그렇게 뻔뻔해지셨나요? 저는 원래 좀 뻔뻔한 편입니다. 뻔뻔하게 행동하고 약간 현타 오는 타입입니다. 운동 후 탄수화물, 단백질, 근육 외우십시오. 저도 알고는 있는데 연태형한테 이제 아, 그 운동했으니까 막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막 빈속에 운동하면은 막 근손실 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하면은 연태형한테 혼납니다. 그냥 뭐라도 하라고. 뭐라도 하면은 지금보단 낫다고. 그런 거 챙길 생각 하지 말고 일단 하기부터 하라고 그러더라고요. 뻔뻔해지는 법도 타고나야 하나요? 뻔뻔해지는 건 연습으로 가능합니다. 저도 원래 뻔뻔하진 않았어요. 독일은 어땠어요? 독일 너무 사람도 적고 너무 평화롭고 좋았습니다. 맥주도 마셨고 대표님이 맥주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독일 갔는데 맥주를 안 마십니까? 그렇죠? 그래서 그냥 마셨어요.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이실 짓고 했습니다. 앞머리 조금 자르신 건가요? 앞머리 안 잘랐습니다. 지금 손님 머리 진짜 빨리 자라시네요. 네, 저 머리 좀 빨리 자라는 편이에요. 숱도 좀 지금 나이 들면서 좀 적어지긴 했는데 숱도 원래 많아서 맨날 숱 치고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부해지고 막 그랬었어요.
선생님 덕에 14년 동안 죽어있던 심장이 드디어 뛰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단발머리 해주세요. 단발머리도 호불호 많이 갈리던데요? 다들 저 머리 짧은 걸더 좋아하시지 않나요? 뭐 어차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머리 할 테지만, 그래도 여러분의, 대다수의 여러분의 취향은 제가 짧은 머리 한거 아닌가요? 아닌가? 뭘 하든 별로 상관없나? 선생님, 자주 쓰는 물건 같은 거 소개해 주세요. 자주 쓰는 물건. 네, 립밤이요. 요즘에 건조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. 허리춤까지 머리 길러도 좋습니다. 그거는 해본 적이 없는데. 뭘 해도 좋아요. 다 좋아하시네. 그럼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겠습니다. 항상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자주 쓰는 물건 또 소개해 드릴 게 있나? 딱히 없는 것 같은데. 스타벅스 텀블러 빨대 들어가는 거. 없어요. 안경 소개해 주세요. 안경은 이거 이렇게 안 벗어도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, 이거 필라 안경입니다. 네, 여러분, 저 안경 벗은 거 어차피 다 보시지 않으셨나요? 여러분, 다 하림이 아시는군요. 하림이, 이거 또, 저 하림이 들어왔을 때 하림이 얘기하면은 하림이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. 형 하는 거나 집중하라고 하면서. 근데 어차피 제 라방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쵸? 하림이 요번에 그 방송 하나 나온대요. 아티스트학 게임이었나? 뭐 아티스트들 나와가지고 그 주식처럼 이렇게 투자하고 뭐 그런 건가 봐요.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하림이도 출연한다고 하니까, 예, 오브닝 이름을 달고 출연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그 응원해주세요. 저도 방송 나오면은 챙겨볼 거니까. 그래도 홍보해 주는 거는 욕안 하네요. 아까 그 안경 얘기나 다시 할까요? 안경 그 뭐야? 저 어차피 안경 벗은 거 다들 보시지 않으셨어요? 사진도 이미 찍힌 거 같던데. 제가 그때 왜 안경을 벗고 나왔는지 안 궁금하신가요? 아니요, 기억 안 나는데요. 다시 보여줘. 안경을, 그게 뭐였냐면은, 예전에 그때 그 스타일링 받은 거에 안경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,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렌즈를 꼈잖아요. 저 렌즈를 낀 상태로 공연을 하고 내려와서 이제 안경 벗고 옷 갈아입고 앞이 잘 보이니까 이제 가만히 있다가
이제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, 나오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. 내가 안경을 안 썼구나. 그래서 안경을 썼는데 렌즈를 낀 상태에서 안경을 끼니까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안경을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그렇게 네 했던 사연이 있습니다.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안경을 안쓴 모습이 처음 보여진 게그 스케치북 촬영하고 나서였던 것 같은데, 그때도 렌즈 끼고서 앞이 잘 보이니까 안경을 안 썼다는 자각 없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네 사고죠 사고. 저는 깔 생각이 없었는데. 그래서 그렇게 됐었습니다. 근데 저 안경 벗은 거가 별로지 않나요? 뭐 물론 여러분이야 별로 안 별로라고 하겠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거 안경을 벗는 거는 좀 너무 뭐 거기서 거기지만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뭐 공식적으로 안경을 벗을 일은 없지 않을까요? 뭐 이미 공개가 돼버렸으니 뭐 그냥 벗어도 상관은 없지만. 수호님 셔츠 소매 냄새 어떠셨나요? 셔츠 소매 냄새 이거요? 그냥 옷 냄새 납니다. 요즘에 이것도 자주 써요. 이건 팬분이 선물해주신 건데, 생일 때 선물로 받은 건데, 가끔 이 향수 뿌리고 다니는데, 연태형이 주변 사람 중에 이거 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냄새 맡자마자 바로 알더라고요. 다들 그 향기에 고통스러워 해가지고 잘은 못 뿌리는데 또 뿌리고 있습니다. 네, 르라보 맞아요. 르라보 핸드크림도 있고, 저 핸드워시도 있고, 그렇습니다. 경주 리허설 때 머리에 잠깐 나비 앉았다 간거 아시나요? 머리, 아! 아, 리허설 아닌데? 리허설 때는 몰랐어요. 아! 아, 이게 진짜로 나비가 앉은 게 아니라 그냥 하신 소리군요. 이렇게 진지하게 받았네. 제가 그때 공연할 때 머리에 이렇게 뭐가 툭 닿길래 비 오나? 해서 막 연태형한테 물어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벌레가 치고 지나간 거였더라고요. 진짜 안 잤었어요? 오. 그거 몰랐어요. 응? 선생님 10월 15일 인천 아라뱃길 몇 시쯤 오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? 그거 아직 스케줄 안 나와서 저도 잘 모릅니다. 나비가 있었구나. 공연 때 머리에 닿았던 거는 기억나는데, 리허설 때는 몰랐네요. 좀 쳐주세요. 앞으로 이런 거 요청하시는 분은 밴 하도록 하겠습니다.
하림이는 들어와서 이런 거, 이런 질문이나 날리면서 저한테 언급하지 말라 그러고, 할거 하라 그러고, 문제가 있는 것 같아, 그쵸? 이 질문 던져놓고 또튄것 같아. 지금 없는 것 같아. 공연 시작 때 벌레 너무 많아서 걱정했는데 나중에 싹 사라지던데요. 이상형이 뭔가요? 이상형이 뭘까요? 비밀입니다. 딱히 없습니다. 고양이 이상형 있어요. 고양이 이상형. 고양이는 데본렉스 정말 좋아합니다. 데본렉스죠. 저 마음이 좀안 좋을 때 데본렉스 사진을 보면은 막 마음이 정화되는 게 있어요.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. 수아님 기타 처음에 어떻게 배우셨는지 궁금해요. 독학하셨나요? 저는 기타 배우던 친구를 따라서 배우게 됐어요. 기타가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. 그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밴드 음악도 안 듣던 시절인데 그냥 기타가 재밌어 보여서 따라서 배우게 됐습니다. 승원님도 데본렉스 같아요. 네, 대체로 저를 닮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데본렉스도 그렇고. 네. 이탈리안 얼마 전에 주변에 이탈리안 하운드를 잠깐 그 임보한 분이 계셨는데 사진 보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. 진짜 귀엽더라고요. 고양이 끌어안고 라방 보는 지금이죠. 오, 부럽네요. 집에 고양이가 있으시군요. 수원님 주문하셨다던 기타는 아직 안 받으셨나요? 네, 그거는 뭐 올해 안에 오면 다행일 것 같아요. 언제쯤 올까요? 기타 빨리 받아보고 싶은데 올 생각을 안 하네요. 입문용 일렉 기타 추천해 줄수 있나요? 입문용 일렉 기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입문용을 요즘에 찾아볼 일이 없어가지고. 저는 오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왔습니다. 꼭 보세요. 너무 재밌고 울고 꿈을 꿀지 뮤지컬 영화죠.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하나 영화 추천해드릴게요. 제 올해 봤던 영화 중에 제일 여운이 길게 남았던 것 같은데, 넷플릭스에 파워 오브 도그라고 있거든요. 여러분 진짜 꼭한 번씩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영화 너무너무 좋은 영화세요. 스토리도 좋고, 그리고 스토리랑 상관없이 그냥 그 영상미에 빠져가지고 약간 그 계속 그냥 그 자연 풍경에 파워 오브 도그 맞습니다. 자연 풍경에 약간 압도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계속 네 봤었어요. 그런 이제 엄청 그 압도될 만한 스케일의 그런 자연 풍경들과 그 개개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또 대비가 되면서 엄청 좋더라고요. 베네딕트 컴버배치 분도 나오시는데 연기도 너무 좋고 스토리도 좋고 담고 있는 메시지도 좋고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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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요. 수호님 항상 약간 난해한 거 좋아하시던데 덕분에 영화 취향 찾았어요. 축하드립니다.
근데 제가 저 난해한 것만 좋아하진 않아요. 난해한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난해한 거 말고도 그냥 오락 영화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. 그 뭐야 파워 오브 도그 보시고 파워 오브 도그 그 감독님 이름이 뭐였더라? 제인 뭐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감독님이 그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코멘터리 영상도 넷플릭스에 있거든요. 그것도 영화 보고 나서 보시면은 진짜 좋습니다. 블랙미러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? 블랙미러 저는 그 셧업 앤 댄스 제일 좋아합니다. 그거 말고는 사실 뭐 뜨문뜨문 기억은 나는데 엄청 강렬하게 박힌 거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. 닥치고 춤춰라였나? 제인 캠피온 감독 맞습니다. 맞아요. 투페스트 메리온이 일반 역학 메리온인가요? 일반 역학 메리온 아닌 것 같아요. 일반 역학에 메리온이 나오나요? 저는 일반 역학을 안 했나요? 모르겠네. 닥치고 춤춰라 진짜 좋아요. 거기에 라디오헤드 노래가 나와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. 여러분도 잠안 오시면은 파워 오브 도그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이제 시간이 승원님 맨날 쓰시는 일렉기타 텔레캐스터인가요? 네, 텔레캐스터입니다. 팬더에서 언제 나왔지 그게? 17, 18 뭐 그때쯤 나온 프로페셔널 텔레캐스터 디럭스였나? 그거예요. 제그 스탠다드 라인이 없어지고 생긴 프로페셔널 라인 기타입니다. 제가 시간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끝낼 시간이 다 됐다는 거겠죠. 그래서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자러 가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 라방이 끝나기 전에 저도 한번 띄워드렸습니다. 뭐야. 여러분도 이제 내일을 준비하셔야 되니까, 얼른 주무시고. 네. 그러세요. 잠안 오시는 분들은 이제 영화 보시고. 방금 들어왔는데, 다음에는 일찍 들어와 주세요. 저 요즘에 그렇게 늦게 안 잡니다. 새벽 라방 자주 켜주세요. 알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주무세요.